자, 감자 네. 팬케이크. 네. 팬케이크는 우리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근데 감자가 들어간다? 네, 조금 감자로만 신세 보여요. 네, 가지고 팬케이크를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먼저 감자를 우선 곱게 채를 쳐야 되는데요. 네. 제가 감자를 한번 채를 쳐보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채 치는 것보다, 채칼을 쓰면, 예, 채칼에다가도 훨씬 더 손쉽게 이렇게 내려주셔도 좋아요. 아. 꼭 이렇게 손으로 채칼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곱게 채 썰어줘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곱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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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채칼을 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썰게 되면 네. 씹는 식감이 조금은 다르긴 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또 왜 이걸 썰기가 귀찮아서 나 안 만들래 이런 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채칼 써야죠. 네, 그것보다도 네. 저는 만들어 먹는 걸 훨씬 더 아. 예, 선호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감자를 이렇게 곱게 아주 곱게 이런 식으로 예, 예, 채를 이렇게 이제 썰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채 썰어 놓은 거에다가 제가 좀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감자는 껍질을 벗긴 다음에 네. 좀 물에 좀 담가놔야 되죠? 아니요, 오늘은 담그지 않고 아, 바로 그래요? 사용을 할 아, 것입니다. 바로 가나요? 왜냐하면은 네. 감자의 전분을 활용을 해서 같이 전을 부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분기 빼지 않고 그다음 이렇게 양파도 예예 양파. 예, 곱게 채 썰어 주는데요. 양파도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서 이 양파도 중요한 게 그냥 썰지 말고요.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예 한번 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팬케이크를 지질 때에 네. 삐져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큰 볼에다가 다 네. 한번 담아 보도록 할까요? 감자채랑 좀 예. 사이즈를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부을까요? 예예 예. 와. 예, 이렇게 해서 전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옥수수 콘 네. 예 옥수수 콘 좀 준비한 거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역시 부침가루. 네, 부침가루. 예, 예, 부침가루. 아, 또는 밀가루. 뭐 상관없습니다. 예, 예. 좀 넣어주시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부칠 정도로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감자가 이렇게 많은데, 밀가루는 아주 조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달걀 노른자 하나 네,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게 넘맥 가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열매를 갈아서, 강판에 갈아서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그라운드로 돼 있는 가루는 좀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넘맷이라고도 하는데 육두구 아시죠? 육두구라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고기 요리에도 많이 쓰이기도 네네. 하고요. 감자에 넣으면은 그 감자에서 혹여 나올 수 있는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요. 약간 열감이 있어서 감자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답니다. 자 여기에다가 후추 예 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 예예 예, 이렇게 소금 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도 좀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반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반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던 거를 그냥 섞어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네. 이 팬케이크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서양에서 많이 먹잖아요. 예, 맞아요. 외국에도 이게 감자 팬케이크 있나요? 예, 스웨덴에 가면 아. 예, 감자 이렇게 팬케이크 많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예, 만들어진 감자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는 팬케이크를 한번 한국식 팬케이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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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불로 이동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불이 너무 세면은 먼저 타버리기 때문에요. 네. 예, 이렇게 네.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 수저씩 우리 예, 월요일 날 네. 그 감자전 부쳐봤잖아요. 그렇죠. 새우전. 네, 새우전 부칠 때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요. 약간 동글납작하게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이게 좋은 게 말이죠. 네, 이렇게 밀가루를 사용해서 팬케이크를 네. 만들기 때문에 네. 약간 밀가루 드시면 소화 안 된다. 네. 아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드시면 더 좋겠네요. 네, 맞아요. 예. 네. 훨씬 좋죠. 네. 굳이 또 나는 정말 밀가루 싫어하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감자가 가지고 있는 전분이 서로 잘 이렇게 붙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아이들 네. 간식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간식으로도 좋고 또 우리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아침에.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모양이 좀 잘 안 잡혀진 거는요. 감자가 익으면서 촉촉하게 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간단해지네요. 잡혀요. 예, 예.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언제쯤 뒤집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뒤집을 때에 밑이 좀 단단하게 딱 뒤집는 순간 느껴져요. 아. 막 허물어지면은 뒤집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너무 기름이 없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기름을 좀 적당하게 넣어주면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단단함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색깔도 예. 좀 변한 게 예. 보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단단한 게 느껴지면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색깔 이쁘게 예.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놔뒀다가 하면은 좀 처지는데요. 지금 약간 감자가 조금 더 가늘게 썰어졌으면은 훨씬 더 붙이는데 부드럽고 쉽게 잘 붙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만큼 가늘게 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게 잘 잡히느냐 이런 것도 좀 없잖아 있기도 해요. 너무 굵으면은 이게 잘 달라붙을 때에 서로 삐져나가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늘게 쓰는 게 좋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네?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됐을 때 뒤집어주시면 예,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감자에다가 예. 콘슬로인가요? 네, 예, 옥수수 콘. 옥수수 콘이 들어갔잖아요. 예, 다른 것들을 좀 함께 넣어도 괜찮겠어요. 네, 네. 다른 것도 좀 넣어도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재료를 넣어봤거든요. 네네. 사실은 제가 베이컨을 좀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약간 기름이 조금 많이 흘러서 베이컨보다는 콘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콘이, 예, 드실 때 아무래도 기름이 이렇게 좀 흐르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야, 이거 정말 괜찮네요.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요거 하나랑 네. 뭐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잖아요. 아, 예. 같이 해도 네.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파마산 치즈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판에 좀 갈아도 되고요. 저는 치즈 그레이트를 좀 했는데 이렇게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야.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면은 그 감자와 이 파마산 치즈에서 나오는 짭짤한 맛하고 좀 잘 어울려가지고요. 이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달래를 소금 썰었어요. 그래서 달래를 이렇게 좀 야 이거 스웨덴 가서 네. 이거 한국식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봄이니까 네. 예, 달래를 한번 네. 이렇게 좀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래를 옆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를 좀 놔서 같이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감자 팬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포근포근한 맛이 좋은 감자 팬케이크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봄나물 과일 샐러드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봄나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채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치크리 좀 준비를 치크리. 해서, 예, 치크리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좀 썰어서 옆에다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는 원추리라고 하는 건데요. 원추리. 예, 원추리는 나물에 넣을 때는요. 조금 이제 윗부분은 좀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작은 크기로 썰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크면은 원추리는 조금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2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달래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요 달래는 이 머리 부분, 즉 대가리 부분을 네. 이렇게 한번 툭툭 쳐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 달래 향이
훨씬 더 풍부하게 우러나서 샐러드가 아주 맛있어진답니다. 그래서 한 4cm까지 썰어주시고요. 달래의 이 머리 부분은 한 2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달래 향이 지금 막 나오죠? 예, 예, 맞아요. 저희 달래 향이 내 마음을 달래주네. 아, 그런가요? 예. 최고의 요리 비결도 달래주고요. 네. 네, 다 달래주네요. 예. 네. 자, 이제, 세발나물이라고 네. 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놓지 마시고요. 중간에 한 번, 몇 번 이렇게 좀 잘라주시는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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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왜냐하면 젓가락에 또 글리게 되면은 또 드실 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각종 나물이. 네, 나물 다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우리 봄나물하고 과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봄나물이랑 과일이 잘 어울리나요? 아, 너무 잘 어울리죠. 예, 그래서 오늘 딸기. 오렌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딸기는 꼭지 좀 따서 이렇게 하나 또 드셔주셔야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맛이 좋으네요, 제가. 아, 네. 자꾸 먹고 싶죠? 자, 이렇게 딸기는 반으로 썰어주시면 반으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깍둑썰기로 제가 지금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예, 껍질 벗기고 잘라서 깍둑썰기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옆에다 준비를 좀 해놨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냉동으로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이게 냉동이에요? 예, 예,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으네요. 그래서 예, 꼭 뭐 신선한 거 그냥 뭐 없다고 네. 하지 마시고요. 아, 좋은데요? 아이고. 너무 맛있나 보군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이게 지금 오렌지는 제가 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양 가장자리를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벗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네. 오렌지가 네. 껍질 때문에 먹기가 좀 아, 그랬나요? 귀찮더라고요. 아, 지금 그냥 제가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리 벗겨 놓은 것도 있는데 네. 아, 요즘에 이거 껍질을 벗기는 칼이 나와 있어요. 아, 진짜로요? 예, 손가락에 끼고 쑥쑥쑥쑥 벗기면 잘 벗겨지는 아. 칼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이 섹션별로 이렇게 오렌지를 이런 식으로 과육만 예, 이렇게 잘라서 섹션별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흰 부분이 이제 경계선이네요. 네, 예, 요 경계선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너무나 쏙쏙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렌지 이렇게 안 파나요, 선생님? 요것도 아마 냉동돼서 곧 있겠죠? 나오겠죠. 예, 예, 나올 그럼요. 거예요. 예. 네. 까서 드시는 거 귀찮으시면은 그런 거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참 희한하게 귤 까먹을 때 네. 이 처음에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넣잖아요. 예. 이게 항상 깊게 들어가서 아, 손톱이 귤이. 노래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옆 사람한테 까달라고 그럽니다. 아. 아우, 확실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오렌지도 좀 해놓고요. 그러면 일단 샐러드에 네. 들어갈 재료들은 손질이 다 끝난 거죠? 네, 너무 손쉽게 끝났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드레싱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드레싱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손쉬운 드레싱. 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드레싱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뭐 꼬마병도 좋고요. 요즘에 또 도구들이 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레몬청을 좀 담아봤어요. 네. 그래서 레몬청을 준비를 했는데 이 레몬청은 레몬을 뭐 설탕이라든지 소다라든지 좀 담갔다가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모양대로 썰어주시고요. 그다음 설탕이나 또는 꿀 또는 올리고당 뭐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당을 1대1로 넣는데 설탕은 1대1이지만 뭐 꿀이라든지 올리고당은 1대2 정도로 좀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청을 만든 것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청 오늘 사용을 할 레몬청. 거예요. 레몬청. 네네. 네. 그래서 레몬청으로 대신을 해서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그런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올리브오일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가정에 올리브오일이 없으시면은 포도씨오일 좋습니다. 포도씨오일도 좋아요. 올리브오일, 포도씨오일,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럼 샐러드에는 네. 올리브오일인데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때 엑스트라 버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드실 때에는 예, 엑스트라 버진 좋습니다.
예. 우리 왜 심혈관 계통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의사들이 이거 드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리브오일. 예, 예. 한 큰술씩 먹으라고 하는데 그냥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드레싱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레몬청 넣었고요. 그리고 레몬 식초. 아. 레몬 식초가 없으면 가정에 있는 뭐 사과 식초라든지 가정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레몬 식초를 넣어주면 조금 네. 더 상큼한 맛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재밌죠. 야, 이거 무슨 예. 어릴 때 소꿉놀이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도 이렇게 또 도구를 재밌는 걸 쓰니까 그러니까요. 요리가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도구도 재밌고 네. 이 봄나물 과일들이 다른 또 어떤 소스보다도 또 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상큼하잖아요. 예, 예. 요거 없으면은 꼬마 주식병에다가 종이컵에 계량해서 쏙 부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큰 준비해서 드릴까요? 놔두고요. 자, 예. 이제 봄나물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요. 그냥 밑에다 이렇게 네.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요. 네. 이 샐러드 드레싱을 이런 식으로. 오, 정말 간단하네요. 예, 그래서 남아도 좋고 이렇게 한번 쫙 뿌려주니까 촉촉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네.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네. 이걸 막 비벼서 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대로 살포시 과일이랑 같이 예예예 예, 예,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네. 편안하고 예, 막 뒤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잘라놓은 오렌지. 과일들 예, 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좀 놔보고요. 오렌지 좀 놔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이 듬뿍듬뿍. 네. 정말 상큼 그 자체예요. 그렇죠? 네, 과일도 좀 듬뿍듬뿍 놔봤고요. 오늘 과일은 위에다가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요거 좀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도 좀 놔볼게요. 오늘은 딸기와 네. 오렌지, 아보카도가 네. 들어갔지만 네.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함께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혹시 네. 위에는 그럼 소스 한 번도 안 뿌리나요? 그냥 드시는 게 위에 있는 그대로 드시면서 훨씬 더 맛있고요. 네. 그리고 과일의 맛을 좀 즐기면서 드시라고. 네. 그리고 뭐, 아, 드셔봤더니 소스가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또 뿌려드셔도 되고요.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과일 맛과 네. 드레싱과 봄나물을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즐기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봄나물 과일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상 먹었던 팬케이크의 또 새로운 변신이었었는데요. 네.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 팬케이크였습니다. 일단 비주얼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네. 모양이나 이런 건 팬케이크 맞거든요. 네. 근데 밀가루가 막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감자 베이스로 한 네. 정말 감자 팬케이크인데 네. 맛도 궁금해지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화사한 색깔을 띠면서 나물과 같이 잘 어울려 있는 봄나물 과일 샐러드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팬케이크, 감자 팬케이크부터 네. 맛은 어떨지 네. 제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는 이렇게 올려서 딱 접어서 네. 와. 아, 이거 보세요. 일단 향은 고소하면서도 그 네. 치즈 향이 또 싹 풍기니까 야, 이거 한국식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한국식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예. 이 감자 팬케이크는 네. 감자 자체가 폭신하면서 네. 그릇 씹는 식감이 같이 느껴지면서 이게 약간 네. 바삭한 느낌도 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뿌려주셨던 이 치즈가 네. 이건 동서양의 만남이에요. 야, 그렇죠. 네. 네. 이걸 전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전 보면서 네. 야, 이거 이 정도면 감자 전 아닐까라고 했지만 네. 이건 전이 아닙니다. 네. 감자 팬케이크가 맞습니다. 네.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도톰하게 지져주셔도 좋아요. 자, 샐러드 한 번. 네. 네. 봄나물 샐러드. 네. 이게 아마 상큼해서. 네. 네. 여기랑 네. 우리 좋아하시는. 네. 네. 오렌지와 딸기. 오렌지, 딸기. 예. 네. 자, 이렇게 푹푹 찍어가지고. 네.
제가 다 그냥 봄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나물들이 향도 네. 강하고 어떻게 보면 맛도 좀 강해서 네. 과일들과 잘 어울릴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주 잘 어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만든 드레싱은 굉장히 손쉽고 간단하거든요. 네. 세 가지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너무 손쉬우면 것에 비해서 네. 아주 맛이 도드라지면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큼한 드레싱이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상큼함의 네. 결정체입니다. 네. 두 가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선생님. 네. 정말 저에게 또 이렇게 요리로서 네. 즐거운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태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